3장입니다. 3장은 커스텀 타입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와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스트럭트와 이남 두 개. 일단 스트럭트 내용 보시려면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아주 좋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 포함됐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남을 볼까요? 이남과 그리고 이남에는 보다시피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저 아니죠.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뽑아놓은 겁니다. 유저가 사용된 예시예요. 그다음에 C 언어와 비슷한 형태,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저입니다. 첫째 이남에서 하나 스테이터스가 있고 월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유저에서 create, status, 다음에 poor, rich 이렇게 돼 있잖아요. curly bracket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여기서 유저는 이용하겠다 하는 뜻이고, 그죠? 이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모듈 내에서, 그죠? 이 스코프 내에서 이용하겠다 말입니다.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create는 우리가 만든 최상위 모듈, 최상위 모듈이 create예요. 지금 메인 펑션이잖아요. 메인 펑션 밖에 있는 거는 최상위 create밖에 없죠. 그죠? 이 create 최상위 모듈에 있는 이 status 예잖아요. 얘에 속해 있는 얘두 개를 가져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create work에서 모두 다 가져와서 쓰겠다 이런 뜻이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걸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앞에다가 요렇게 work4를 쓸 때마다 앞에 이걸 붙여줘야 돼요. 그죠? rich도 마찬가지 내가 안 쓰겠다. 이걸 안 가져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work 해서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좀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user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얘이 스코프 메인 스코프는 어떻게 되나요? 메인 스코프는 이 우리의 최상위 스코프인 크레이트의 자식 스코프예요. 자식 스코프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모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상위에 있는 그리고 슈퍼라고 그러죠. 슈퍼 모듈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쓸 수는 있어요. 나중에 우리 모듈과 크레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쓰이는 방법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매치해서 이렇게 간단하죠. 유저의 용례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allow deadcode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안 쓰는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가 뜨죠. variant is never constructed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번거로우니까. 냅두라 이 말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냅두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마찬가지 allow dead code allow 하는 상황에서 number 이남 이렇게 지정하고 다음에 color 이렇게 지정을 하고 쭉쭉했죠. 다른 건다 쉽게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뒤에 as i32 돼 있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i32는 integer죠. integer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인티저는 10진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 10진수, 2진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 혹은 16진수나 8진수 전부 다 인티저 i32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버 제로 어떤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로, 인덱스 넘버가 제로입니다. 얘는 1이에요. 그리고 얘는 2입니다. 그래서 number 0를 i32로 표시하게 되면은 얘는 0가 표시되고 2는 2가 표시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밑에 글 보실까요? color red입니다. color red는 이렇게 해서 equal 해서 equal 기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해서 요 값, 얘는 뭐예요? 0x니까 16진수죠. 16진수 값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16진수니까 당연히 i32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다 들어가잖아요. 인티지에 다 포함되잖아요. 해서 실행을 시킨 겁니다. 이거 우리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view 터미널 해서 자
run 하면 이미 실행 다 돼 있죠. 0, 1 됐고 로즈 is ff0000 돼 있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0, 6x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x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x가 없으면은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위에 두 개는 그냥 지워 놓을게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시면 이렇게 1671680이에요. 그죠? 얘도 만약에 x가 없으면 x가 없으면은 이렇게 000255가 됐죠. 그 이전에 ff가 255로 바뀐 겁니다. ff x로 되어 있는 것은 x는 어떤 의미냐니까 얘는 16진수로 표시하란 말입니다. 헥사 데시말이라고 얘기하죠. 헥사로 표시하란 말이고 이게 x의 뜻이에요. 만약 x가 없으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데시말입니다. 그래서 데시말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죠? 얘는 16진수로 표시가 된 거고 만약에 2진수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b를 넣어주면 돼요. b를 넣었으면 2진수 255를 2진수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